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혜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팝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트릴 때마다 누가 제 심장도 같이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크네요. 스니커즈 vs 아이씨. 있지 여름 중에 한 곡만 골라야 한다면? 아, 어려운데. 2019년도의 여름은 아이씨였고 2022년도의 여름은 스니커즈였죠. 비유를 하자면 아이씨는 좀 에어컨 같은 느낌이고 스니커즈는 조금 선풍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좋아하지만 선풍기로 가겠습니다. 스니커즈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스니커즈를 부를 때면 뭔가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스니커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타이틀곡 케이크도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피스 오브 케이크라는 한 조각의 케이크처럼 모든 고민들과 이런 좀 힘듦을 왕하고 먹어버리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왕하는 이 동작들이 다 포인트예요, 이번 타이틀곡에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과자 러버 예지, 평생 딱 하나의 과자만 먹을 수 있다면? 이거 질문이 너무 극악무도한데요? 제가 원래 자극적인 과자를 엄청 좋아했는데 뭐 예를 들어 떡볶이 맛? 이런 확실한 맛을 좋아했으면 요즘에는 슴슴한 맛이 엄청 좋더라고요. 커피랑 먹으면 맛있다는 그 과자가 요즘 저의 최애 과자인데 한 달 반 안에 큰 깍 있잖아요. 8깍씩 먹은 것 같아서 근데 아직도 좋아하고 있어서 일단 그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계속 달라져요. 성공개 곡 중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Bad on me vs. None of my business. 저는 논마비야. None of my business를 좋아하는데요. Bad on me도 좋아하는데 제가 멀티가 잘 안 되는데 뭔가 None of my business는 틀어놓고 딴짓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듣기 편안한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올 여름은 여러분 논마비 하세요. 배동미도 좋습니다. 컴백 소감을 미찌들에게 반말로 얘기해준다면 미찌들아 미찌들아 우리가 8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일단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가 진짜 미찌들을 너무 보고 싶어 했어서 이번 컴백을 더 기다렸던 것 같아. 진짜 우리 미찌들의 여름을 책임질 만한 곡들로 싹 모아왔으니 올 여름은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고생했어. 일단 고생했고 물론 안 힘든 순간도 없진 않았지만 즐기면서 열심히 한 너의 모습 참 보기 좋아.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팬들에게 셀카를 자주 보내주는데 예지만의 셀피 포인트는? 조명이 있는 쪽으로 많이 각도를 찾아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나방처럼 이렇게 눈동자도 되게 반짝반짝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팬분들한테 주는 셀카인데 저화질이면 속상하잖아요. 팬분들을 생각했을 때 고화질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리더, 댄스, 보컬, 랩 등 완벽한 올라운더 예지예요. 감사합니다. 더 잘 해내고 싶은 포지션이 있다면? 있지를 하면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춤으로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컬은 그거에 비해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보컬에 욕심을 내보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예지의 꾸준한 자기관리 원동력은 일단 믿지? 믿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관리가 되게 포괄적인 거잖아요. 뭐 건강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다칠 만한 일들이 일상에서 엄청 많더라고요. 다행히 운 좋게도 다친 적이 없었었고 제가 또 몸도 많이 튼튼한 편이기도 해서 아직 우리 미찌들을 크게 걱정시켜본 일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제가 건강이 또 안 좋으면 팬분들하고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 우리 팬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건강해야겠다.
그리고 일단 제가 아픈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아프면 저희 부모님도 속상해하시고 주변에서도 걱정 많이 하시니까. 다음. 여기 약간 터트릴 때마다 엔딩 만들어주신 느낌이에요. 멤버들과 연습하면서 웃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최근 행복했던 순간은? 저는 T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멤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틀을 깨는 생각을 많이 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과자를 이렇게 깔 수도 있고 이렇게 깔 수도 있는데 안 까지면 과자 못 먹겠는데 안 까지는데 이러면 이렇게 먹으면 되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하찮아서 얘기해 줄 수가 없는 정도로 저희는 진짜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앨범 활동하면서 가장 즐겁게 활동했던 곡은? 저는 일단 이번 활동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연습을 할 때 확실히 밝은 곡이니까 텐션이 다른 곡들에 비해 좀 좋았던 편인 것 같고 여름 컴백이 또 하고 싶기도 했었고 날씨도 아예 아니야 날씨는 비가 좀 많이 왔었어.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활동할 때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게 팟키즈를 해봤는데요. 화보 촬영도 그렇고 이 인터뷰도 그렇고 굉장히 안 해봤던 느낌이어서 저에겐 너무 새로웠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이번 마리클레르 9월호 제가 찍은 화보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Kill My Doubt 타이틀곡 K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